자, 조선의 근위대, 중국의 제국, 이제 제국 반월 도끼 창병대 vs 조선의 근위대입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숫자는 근위대 120명, 중국이 480명입니다 갑시다. 역시 중국 이내 전술을 시도하는군요. 인해 전설. 아,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쟁을 시작하지. 하이비 패밀리의 영광을. 자, 이거 이 방송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내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한판이 끝나고 얘가 물으면 원하시는 보병 전투를 얘기해주시면 전투는 바로 시작됩니다. 시작하도록 하지요. 끌 거 없다. 가자! 조선의 근위대! 야, 색동옷이라는 옷을 입고 있으며 팔방색을 모조리 갖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 중국의 제국 보병대. 야, 이거는 방청극 아닌가? 방청극 보병대. 중국 아들 말도 안 되는 걸 끌고 왔네요. 거기다 숫자는 480명입니다 비엠이 추석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송을 하면 좋을까? 그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죠. 자, 그냥 봐도 숫자 차이는 엄청납니다. 왼쪽에 요게 우리 조선의 근위대고요. 오른쪽에 이것이 중국의 제국 보병대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리고 조선은 중국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틸라는 제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다들 뛰나? 자, 우리도 가자! 전투를 시작하라. 자, 과연 전투는 이 정도에서 숫자 차이는 약 한 4배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무관들이냐 중국의 인해 전술이냐. 전투 시작! 색깔이 비슷해서 누가 누군지 표시가 안 납니다만 한국은 정말 잘 싸우고 있어요. 쉰! 아주 훌륭합니다. 과연 한국 오피설은 지켜질 것인가? 요번에 창군 창병 병종들이 패치가 돼서 상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즐겁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야, 엄청 잘 싸우는데? 생각보다 조선이 잘 싸운다? 야, 뭐야 이거? 물량 봐. 야, 중국 물량이 대단하네. 역시 중국이야. 1대1로는 지지 않는다. 와우. 과연 조선이 이기는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한 번도 붙여본 적이 없어요. 오, 잘 싸워. 방금 봤어요? 날라다니는 거? 아, 근데 물량을 이길 수는 없는 건가? 아군이 훨씬 더 많이 죽어 보이는데? 역시 토탈워 중에서는 쇼군 톨타워가 가장 그래픽이 깨끗한 것 같아요. 야, 말도 안 된다 이제.
설마. 오, 아직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누가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잘 싸웁니다. 야, 갑자기 몰리죠. 아, 밀치기 들어가나요? 아, 중국이 밀치기를 시전합니다. 인구로 밀어버리네, 그냥. 감싸서 지금 포위됐어. 와, 진짜 잘 싸우는데? 네, 잘 싸우긴 한다 이제. 진짜 막 멋있게 싸우긴 한다. 고위선의인 날라댕겨. 거의 병사들이 날라댕기는데? 야, 함부로 지지 않겠다는 의지봐. 와, 숫자가 이래 불리한데 끝까지 저항하네. 끝까지 한 명 죽이고 가시는. 야,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잠시만요, 저분 얼굴 왜 저러지 저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긴 어떤가요? 밑에 목 조르고 있는 표정 봐. 조선, 아, 중국 보병대 조선 조총병이요? 알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조선의 패배입니다. 하지만 조선군이 적어도 329명을 잡았어요. 그리고 5명 남아서 도망갔고요. 중국군은 480명이 배치돼서 329명이 죽었습니다. 잡은 거는 115명. 어마어마합니다. 안타깝지만 중국의 승리.